안녕하세요. 단월당 노댐나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시장을 갔다 왔어요. 어제까지 이렇게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비가 좀 그쳤네요. 해가 날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갑자기 우리 뉴스에도 계속 나오듯이 정말 전라도 쪽이나 충청도에 사시는 분들 이상 없이 이 장마 비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호야가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호야 이렇게 하트 호야 분홍 8cm 분 하트 호야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플레덴드롬 요거 지금 또 싹이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여기 옆에 또 싹이 나오고 있고 요거는 정말 수경으로 해놔도 이쁘고 합초로 심어가지고 놓으셔도 약간 얘가 울타리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정말 이뻐요. 요거 10,000원 해드리겠습니다. 10,000원 수박부패 8cm 기본 포트 요거 4,000원. 얘도 수경도 잘 되고 화분에 심어놔도 너무 이쁘죠. 연화죽이 하나 남았어요. 6,000원 연화죽. 6,000원 심부름 요거 하나 남았어요. 요거 그냥 3,000원 드리겠습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3,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분이 나와서 15cm 분 요렇게 해서 3개 심어 놨어요. 요렇게 3개 요거 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싱그룸 10,000원. 스토키가 또 어제 나가고 요거 7,000원입니다 요거는 일반 스토키보 한 반절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두꺼워요. 스토키 이것도 수경으로 담가 놓으셔도 돼요. 수경 이렇게 하시고 칼라디움 요게 요렇게 지금 또 이렇게 싹도 나오고 있고요. 칼라디움 요거 제가 이거 하나에 10,000원씩인데 오늘 세일을 해서 이거 9,000원씩 드리겠습니다. 9,000원 하나 9,000원 이렇게 전박이 칼라 이거는 그냥 흰색으로 해주세요. 흰색이 3개 있어요. 3개 흰색이 있고 요게 지금 요거랑 같은 칼라거든요. 요게 이제 새로 나와서 이게 이제 좀 진해지면서 또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숨포숨포 잘 크거든요. 이렇게 요거 2개 있고 요것도 2개가 있어요.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요거 가운데 빨간 게 들어간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가운데 빨간 거 들어간 거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니면 사진을 캡처를 해서 주세요. 전박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오늘 세일에서 9,000원 드리겠습니다. 9,000원 분은 한 13cm 분 돼요. 이게 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정말 잘 크는 게 이거 보세요. 싹도 잘 와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물 하나 이럴 때 정말 이거 비싸거든요. 우리 꽃님들이 나가서 이거 꽃집에 가서 사시려면 정말 비싸요. 아직까지도 가격이 비싸요. 근데 제가 조금 이익을 들고 정말 저렴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9,000원. 자, 칼라디바. 요게 이제 지난번도 요게 분이은 15cm 분이에요. 15cm 분인데 요게 너무 물건이 좋고 제가 사장님한테 지난번에 또 못 가져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핑크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 지난번도 어떤 분은 색깔대로 다 가져가셨어요.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항아리 같은데 큰 게 있으면 이렇게 색깔대로 골고루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한 가지 색만 이렇게 통일해서 심으셔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빨간 게 조금 더 있네요. 여기 빨간 게 한 5개 되고요. 노란 게 2개, 주황이 3개, 핑크가 이렇게 2개 이렇게 있어요. 가격은 15cm 분. 가격은 요거 7,000원 드리겠습니다. 7,000원 이렇게 이게 색깔에 따라서 밥이 좀 더 많은 게 있고 밥이 조금 덜한 것도 있는데 어차피 또 속에서 나오니까 이러고 보시면
정말 이뻐요. 얘는 다 아시죠? 피고 지고 나면 또 잘라주시면 얘가 또 나온다는 거. 요거 제가 두 판을 갖고 왔어요. 7,000원. 자, 어제 이제 요거 칼라디움 다 나가고 22,000원짜리 이렇게 보시면 두 개 남았어요. 핑크 하나, 핑크 하나, 요거 빨간 색깔 요거 하나, 이렇게 22,000원짜리 요거 두 개 남았어요. 자, 2만원짜리는 하나 남았어요. 나가고 2만원짜리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는 하나 남았으니까 제가 그냥 19,000원 드리겠습니다. 19,000원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두 개 남았으니까 그냥 제가 21,000원씩 드릴게요. 21,000원씩 오늘 21,000원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시름, 핑크, 보라, 빨강 이렇게 맞습니다. 15,000원, 15,000원이고요. 이렇게 아까 싱그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만원, 만원. 자, 그 다음에 난타나. 난타나가 요 컬러가 또 새로운 컬러라서 제가 너무 이뻐서 갖고 왔어요. 이것도 컬러가 참 많은데 지난번 컬러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고 왔는데, 그리고 분 자체가 일단은 이게 밥이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은 요게 15cm 분이에요. 15cm 분인데 보시면 목대도 훌륭하고 우리 꽃님들도 너무 커도 베란다에서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런 건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되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정말 이뻐요. 꽃대가 지금 팍팍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8,000원 드리겠습니다. 8,000원. 제가 한 판 갖고 왔는데, 어우, 이거 무게가 있다 보니까 박스가 내려앉네요. 8,000원.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들어와서 제가 8,000원. 아우, 향, 이 향 어떡할 거야? 아우, 향이 아주 코를 찌르네요. 코를 찔러. 자,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찍어봤는데, 아, 이거 빠졌구나. 보시면 뭐 스파트 필름이야, 뭐 요거는 3개 만원씩 이제 몇 개 이것도 안 남았어요. 찬양금이 딱 두 개 남았어요. 찬양금이 요거 지금 이제 빨간 열매로 변하려고 해요. 지금 요렇게 요게 이제 집안에 돈 들어오는 거죠. 빨간 거 요렇게 해서 요 바구니까지 바구니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베란다에 한쪽에 이렇게 거셔도 되고 담아가지고 요렇게 바구니 요렇게 해가지고 찬양금 요렇게 해서 제가 그냥 세트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만원. 이렇게 찬양금만 하시게 되면 2개 7,000원이고요 이렇게 세트로 했을 때 바구니만 따로는 안 팔아요. 이렇게 세트로 했을 때 그냥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나중에 또 다른 거에도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제가 오늘 이벤트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보석금전수. 금전수 작은 게 다 나갔어요. 보석금전수 이거 보시면 분은 요거 한 15cm 분인데, 목대가 정말 얘는 아주 훌륭해요. 이렇게. 요거는 아주 그 야무지게 자라는 금전수예요. 막 크게 웃자라는 금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25,000원 드리겠습니다. 금전수. 제가 어제도 우리 여기 시내에서 또 나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요렇게. 이렇게 심어놓으면 정말 이뻐요. 금전수. 누구나 집에 하나씩 이렇게 키워보아야 되는 금전수. 집안에 돈 드는 금전수. 요거 25,000원. 25,000원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제가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비가 좀 끝인다고 하니까 우리 꽃님들 모처럼 좀 좀 우울했던 그런 마음 다 또 툭툭 털어버리시고 예쁜 꽃들 이렇게 보시면서 아침에 오늘 활기차게 오늘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